이곳 스트랩퍼드 오픈 에이번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셰익스피어 친필 카피본이었죠. 이게 셰익스피어의 글씨체구나. 아름답다. 내 연인의 눈은 태양처럼 빛나지 아니하고 입술은 산호처럼 붉지 아니하며 가슴은 눈처럼 희지 않고 남들의 머리가 금실이라면 그녀의 머리는 검은실이다. 난 불꽃 흰 장미를 본 적 있지만 그녀의 두 뺨에서 그런 장면 본 적 없고 그녀의 숨결보다 향수의 향기에서 깊은 마음을 얻는다. 헬리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소네트집 맨 뒤에서 빈종을 찾아냈습니다. 그리고 셰익스피어 필체를 흉내내어 종이에 옮겨 적기 시작했죠. 난 그녀의 음성을 사랑하지 음악보다 아름답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여신은 땅을 밟는 길이 없다는데 나의 여신 그녀는 씩씩하게 땅을 걷는다. 거짓 비유로 포장된 이들보다 더 아름답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죠? 그리고 서명까지 완벽하게 따라 써냈죠. 윌리엄 셰익스피어. 자,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어 버렸던 겁니다.